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비싸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 서행하시는 일을 보십시 어,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분 앞에 증금같이 나가는 아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증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여전 여전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지금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만난 시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위기 같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죄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결론부터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망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한 시대를 지키는 또 빛을 전달하는 바수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부터 먼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어 있고 여러분 현장들이 살게 되어 있고 후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붙잡고 오늘 또 기중한 언약의 역사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드릴 때는 뭔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은데 마치고 나가면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없는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생기면은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말씀을 가지고 찾으면 그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지고 은약의 공동체라는 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은약이 통하는, 은약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약의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 요어떤면 핍박이 있다. 가정과 가문에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다. 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사실들을 보게 돼 있어. 문제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구나라는 것들이 말씀의 답을 찾아내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하면 은 혼란함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답을 찾아내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언가, 길이 무엇인가 다 보여지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기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거아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만큼 나의 영적인 그릇들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되어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 망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가질수록 배울수록 뭔가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 오게 돼 있어. 그러나 보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 인생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딸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보자의 능력과 그 축복들이 더 크게 더큰 축복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망대로 여러분 딱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한 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현장 정복의 비밀들을 누려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 정복하는 그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갈 것인가 찾아내야 될 것인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찾아낸다면 현장을 정복하는 승리의 비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상태 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구원의 길을 누가 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 길을 여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리도로 말미암아 여신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여기서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에 온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따라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이 자리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신앙의 마음들 일어나서 그래서 지인의 도움을 따라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도 원치 않게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가운데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나는 내가 온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는 길을 아시고 그리스도로 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혹이나 어떤 동기로 교회 왔던지 간에 어떤 계기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던지 간에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혹이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교회에 왔다면 그 질병에 치유한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인생에 처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고, 알려주시도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에그 어떤 것으로도 알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도 처음 인간이 하늘을 떠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삶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사도행 13장과 16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이 앉아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몸부림치다가 종교를 가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여섯 가지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여섯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아비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가면 는 만큼 고통과 고난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숭배 당연히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 우상숭배로 말하면 일어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상태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정신은요, 마가오면 5장 1절에서 10절 있는 말씀처럼 온갖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육신은 어떻습니까? 4행연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도 원치 않는 온갖 질병들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배경 자체도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실패하는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운명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장제 3장과 6장과 11장. 그로 말면 사정에 13장과 16장, 19장에 일어나는 결과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처럼 다가온 여섯 가지 문제는 이 땅의 그 어느 곳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세상의 지식으로도 알수 없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 달지도 못 빠져나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나름대로 가진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나의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져 있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그게 내게서 시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속에 이어진 문제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은 뭐냐? 가정은 뭐냐? 결국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그런 사람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다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결혼과 가정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원치 않게 사단에 노예돼 있어.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서 아무도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직 문제들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니 지식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영직 문제를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인간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간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뭡니까?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참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죄 사함이 없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로 인한 죄로 인한 저주와 장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나가온 십장 45절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함이라 했어. 그렇습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로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근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마귀를 없이 한다 말씀하셨고 이장1 4 절은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 일평생 마귀의 종노라 하는데 그종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근본이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먼저는 구원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왕과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 이걸 안 누리잖아요. 안 누려요. 어떤 분이 지난주 제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조금 현장에 보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대요. 주위에 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복음이 없더라고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 여는 정말로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제사정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늘 만나는 길을 여셨다면, 그게 옛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들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늘 쏙잖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재채감 가운데 늘 그게 눌려있잖아요. 왜냐? 못 누리니까. 오늘 이 한날,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의 계획, 새롭게 깨닫고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되는 응답의 기을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현장에서 승리하는 참된 현장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냥 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날이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와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배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가마 감동으로 알면 아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말마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석이 되어져요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신명기 6장 4절에 구전 있는 말씀 중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서 각인되어지는 만큼 반석이 되어지고 거기에 허감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오히려 흑암의 역사들을 끊는 역사들이 건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면 될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학 반석 같은 신학을 세워줄 뿐 아니라 반석같이 세워지니까 악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속아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 드리며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오는 거의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흔들리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을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어요. 그렇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과 축복을 놓치지 말고 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을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열 가지 잘하다가 하나 못하면 하나 못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망할 수 없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구원과 오늘 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가운데 이 삼칠 나라갈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과거도 증복하고요, 오늘도 승리하고 미래도 살리는 그삶 시대를 증복하는 축복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나의 신문과 신분에 따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현장을 증복하는,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는 기중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누려지면 누를수록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아, 내 머리 쓰고 내 계획하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다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이 그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그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만큼 정말로 내가 할 것은 성령 인도받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어떤 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 사람을 살리게 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은 왕될 것으로 머리 기름 받은 이후에 어려움들이 왔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느냐? 사실은 장인 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게 왔어요. 특공대를 조직해 공격해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정도로 나오는데 사무엘라 1장에 보면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을, 죽게 되죠. 근데 그 죽게 된 소식을 시나가 전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음을 듣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었더라했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여러분 같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겠죠. 그렇지 웃겠죠. 그런데 다윗은 금식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울었더라 했어. 이런 사람을 배려하고 죽이는 것니에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성령 인도 받는 속에서 나와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면 어떤 면에 형들이 미워하고. 보디발이 누명 씌우고 원망하고 원통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어렵게 만든 형들과 누명 씌운 보디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문제 너머에 이면에 영적인 사실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수 있어요. 이 사실이 성령 인도 받으면 알게 돼 있어. 그러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 지금 이것이 가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는 따로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간 두 가지 생각하세요. 거리소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리도를 통한, 통한 믿음의 축복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누려야 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3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핍박과 환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했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요호수와 그동안 지도자로 섬겨왔던 모세가 죽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될 요호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8절 9절에 보면 담대하라 말씀했어 그러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중요한 답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담대함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서 나와요. 교회사 속의 순교자들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담대함으로 그 순교의 재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축복 이 사실을 누리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최애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